진구 씨가 그리고 심지어 선배예요 저보다. 너는 문과용 씨 생각 제 생각이 궁금하네요. 궁금한가요? 한번 링크 해볼까? 해볼까? 인터뷰 시작할게요. 우선 두 분이 아역 때가 이미 허흡을 맞춘 적이 있었고요. 이번에 14년 만에 다시 재회하게 된다는 게 뭔가 특별한 느낌이 있으신가요? 굉장히 특별하죠. 굉장히 특별한 앞선 인터뷰에서도 한번 제가 약간 울컥했는데 참 이렇게 저는 사실 20대 때 이런 감정을 느낄 줄은 몰랐어요. 뭔가 좀더 시간이 흘러서 이런저런 작품들이 더 많이 쌓인 뒤에 또 다시 어떤 배우를 다시 만난다면 참 그때 또 다른 작품을 하게 된다면 참 감회가 새롭겠다라는 생각은 어렴풋이 가지고는 있었는데 워낙 참 연기를 하다 보면 사실은 지금 내가 해야 하는 역할 또 지금 내가 출연하는 작품에 굉장히 진심으로 다해서 몰입을 하기 때문에 그 다음 역할들 그 다음 작품들에 좀더 집중을 하게 되어 있는데 뭔가 이렇게 열심히 막 한창 달리고 있는 20대 이 중간에 이렇게 어렸을 때뭐 물론 완벽하게 막 기억이 날 정도도 아닌 진짜 먼 옛날이지만 그래도 뭔가 같이 현장에서 가끔씩 이렇게 옛날 얘기도 하기도 하고 그럴 때참 감회가 많이 새롭죠. 옛날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해요. 그리고 저희 작품에 저희 아역으로 나오는 친구들도 있는데, 그런 친구들을 봤을 때 정말 약간 설명할 수 없는 마음들이 복합적으로 같이 들어요. 그러니까 딱그 나이 때 우리가 만났었고, 아, 저 아이들이 나중에 정말 10년 넘게 크면은, 아, 우리 그렇지. 같은 또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올 수도 있겠다. 그리고 저희는 감사하게도 빨리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어떻게 보면 좀 빠른 시간 안에 만났던 것 같아서 그러한 색다른 감정을 느끼게 된다는 게참 행운인 것 같아요. 그럼 촬영하면서 이 친구가 정말 잘 자랐다는 생각이 든 적이 있으세요? 아이고 촬영하면서뿐만 아니라 오늘 늘 봐도 봐도 아유 잘잘 자랐다. 자랐는데 그리고 우선 진구 씨가 그리고 심지어 선배예요 저보다. 가끔 그럴 때 있어요. 본인이 대사를 못 외웠대요. 그래서 근데 또슉 가거나 하면 또 기가 막히게 잘해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은 아 역시 맞다. 이렇게 했었지. 그러니까 너무 너무 편안하고 잘해서 그러한 부분들을 보면 와 맞다 우리 진짜 오래 했었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자꾸 생각나네요. 그 드라마 속에 여진구 씨가 문가연 씨의 생각을 다 느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되고 있는데 만약에 두 분에게 이런 능력을 가지게 된다면 누구와의 생각이 연결되고 싶은가요? 글쎄요. 뭐 저는 문과용 씨 생각 제 생각이 궁금하네요. 궁금한가요? 한번 링크 해볼까? 해볼까? 네, 궁금하네요. 글쎄요. 이거 너무 약간 뻔한 대답처럼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그냥 가장 궁금한 거는 사실 시청자분들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나 혹은 뭐 이런 점이 좀내 연기에서 뭔가 부족함을 느낀 건 뭘까? 혹은 뭐 이런 점은 참 나한테 많은 분들한테 뭐내 장점으로 다가가는구나 이런 것들을 좀더 확실하게 알수 있는 방법은 진짜 그런 생각을 아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게 링크가 주어진다면 저는 우선 첫 번째로는 아마 그럼 내 연기를 본 분들 제 연기를 봐주신 분들의 생각이 가장 궁금합니다. 저는 저희 강아지 생각이 궁금하고요. 감정도 궁금하고, 사실 이런 부분은 애완동물을 뭐 키우시는 분들은 다들 공감하실 것 같은 거고, 진구 씨 말씀대로 여러 사람들의 순간순간들이 항상 늘 궁금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정말 저희 드라마의 첫 방을 봤을 때에 시청자분들의 뭐 이런 생각들, 아니면 뭐 친구일 수도 있고,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모든 걸 알고 싶다기보다는 그냥 그 내가 원하는 부분만, 순간들만 알고 싶은 욕심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걸 어떤 누군가 대상을 정해서 그걸 이렇게 딱그 순간만 쓸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맞아요. 좋겠어. 차라리 그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럼 만약에 두 분의 연기 허흡에
점수를 준다면 100점 만점에 몇 점일까요? 하나 동시하자. 에이 그런 거를 왜 우리가 굳이 동시하자. 동시해? 어. 네. 하나 둘 셋 하면 얘기하는 거야? 자 하나 둘 셋 100! 이렇게 안 맞네요 저희가. 100점입니다. 제가 텔레파시를 보내서 얘기했어요? 바로 나오신 거예요. 저는 뭐 근데 지금 촬영을 하면서 너무 잘 편안하게 하고 있어서 네 저는 100점을 줬습니다. 아 저는 한 그럼 한 150점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에 이 드라마에 대한 관람 포인트 세 가지 말씀하시고 그리고 카메라를 통해서 대만 팬들한테 인사 한마디 해주세요. 네. 어 하나씩 할까요? 아 총 세 개를 해야 되니까 우선 먼저 우리 드라마 굉장히 다양한 장르들의 아주 맛있는 그런 맛들만 모아둔 엄청난 요리 같은 드라마입니다. 아마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거라고 확신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 또 이렇게 잘 자라신 두 배우가 오랜만에 만났습니다. 맞아요. 네. 굉장히 즐겁고 또 호흡이야 뭐 이루 말할 거 없이 정말 완벽하게 네, 뭐 저희 둘뿐만이 아니라 우리 링크라는 드라마에 나오는 배우들 다 같이 네, 굉장히 호흡이 잘 맞게 또 촬영을 진행하고 있으니까 배우들의 연기 또한 많은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 포인트는 정다현 씨가 하나 뽑아주세요. 아, 세 개 세 개 말고 같이 세 개구나. 그러면 저희 일단 세트 오픈 세트가 있는데 그 배경이 참 예쁘고 어떻게 보면 저희 드라마의 색감을 잘 보여줄 수 있는 배경이라서 그러한 저희의 배경과 장소들을 함께 봐주셔도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대만 팬분들께 인사 한번 먼저 안녕하세요 대만 팬 여러분. 네, 너무 반갑습니다. 이렇게 링크 먹고 사랑하라 죽이게 또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드리게 되었어요. 굉장히 좀 새로운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은 작품이기도 하고 또 역할이라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네, 인사를 드려야겠다라고 결정을 하게 되었고요. 꼭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 또 많은 사랑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만 팬 여러분 안녕하세요 문가영입니다. 네 저희가 이제 링크라는 좋은 드라마로 인사를 드리게 됐는데 많은 사랑과 응원 부탁드리고 조금만 기다리며 저희가 얼른 찾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멀리 떨어져 있어도 생생하게 느껴지는 감정. 도다연! 내 인생에 다신 남자 따위 없어. 누가 줄 죽어 왔는데? 여기 온 진짜 이유가 뭡니까?